수술이 급한데 하필 이때 온 나라를 뒤덮은 코로나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안타까운 지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 지금 이 코로나19 환자 이외에 일반 진료, 그 중에서도 중증 치료 지역에 있는 이 상급을 이용한 의료기관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구 지역 이외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예견됐던 부분이고요. 아하.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질환 환자가 그 이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런 차별받지 않는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대책이 같이 마련되지 못한 이런 세심하지 못한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잘라야 바로 그 점이 정부가 참 아쉬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 이런 겁니다. 자,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을 때 뭐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를 기동성 있게 순발력 있게 해가지고 다음 봉사하려는 의료진 또 민간 의료진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확산을 막고 치료를 신속하게 하는 이제 스냅치는 줄 앞에 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르스 슈퍼전파 본드고 같이 문제지. 금방 얘기했잖아.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어떤 걸 내놓으라고? 오늘은 잘 굴렸어 이제. 아, 일단 지금 강진이가 그 애가 쑥대로 왔어. 그 신청 쑥 들어가고 뭘 쑥 들어가? 밤부터?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하네라고 이걸 켠 거예요. 이것도 없어야 돼.
뜨거운 거 해라고 엄마가 그런 건데 뜨거운 거 잡을 때 쓰라고. 할아버지랑 친할머니지? 아니, 할아버지. 방금 엄마 방금 거기서 떨어졌어. 감? 꽃감. 유전자에 나를 비양할 거야. 아이고. 왜? 넘쳤어요. 어? 아니 막걸리가 넘쳐가지고 됐어 됐어. 쏟아졌어? 아니 아니. 몇 조금만 빨리 먹고 땅에다 하는 건지 알아? 지신한테 지내는 거야 뭐. 아버지가 그랬어. 빨리 먹고 가라고. 응? 급식도 안 되니까 빨리 먹고 가라는 거 아니라. 응, 잘 들여. 유세차 경자 2월 정유 3일 의례 효자 인구 감소 고우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유인 풍양 조씨 세서 전역 현고 휘를 부임 추원 감시 호천 만급 근이 청작 서수 공신 전원 상향. 생선 대가리?
생겼어. 좋소. 어? 최하시겠어.